켜졌나? 아직 안 켜졌어. 여러분 저 보이시나요? 뭐야? 잠시만요. 안 뜨네. 어, 됐다. 썰룻! 안녕하세요. AB6IX의 조동입니다, 여러분. 안녕. 오랜만에 제가 되게 만드러움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한 5개월 전에 달고나로 대차게 말아먹고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요리를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닭볶음탕 리턴즈예요. 여러분들이 되게 엄청 닭볶음탕 할 것 같아, 닭볶음탕 할 것 같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셨지 했는데 오늘은 닭볶음탕 리벤지로서 닭볶음탕 대 전웅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다시 한번 닭볶음탕과 한번 피 터지는 혈투를 벌일 예정입니다. 오늘은 꼭 제가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닭볶음탕에 닭자도 꺼내지 않을 만큼 맛있게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5개월 전이었죠? 제가 여기에서 무슨 순대만 나는 달고나를 만들고 제가 그날 이후로 조금 요리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졌었어요. 그랬는데 뭔가 그래도 닭볶음탕과는 진짜 이 끈질긴 악연을 끊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닭볶음탕을 했는데요. 제가 부모님한테,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브이앱에서 닭볶음탕 하는데 어때? 이러니까 엄마가 20분 동안 닭볶음탕 레시피를 그렇게 막 줄줄줄줄줄줄 외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엄마를 봐서라도 잘해야겠다. 지금 어머니가 보고 계실 거예요. 엄마 나한테 힘을 줘, 사랑해. 그 일단 이 물 좀 받아오겠습니다. 그 물을 먼저 끓어서 그걸 할 거예요. 뭐라고 해야 돼? 한번 닭을 한번 살짝 익힐 거거든요. 그래서 물을 끓이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망하는 거 아니지? 이러시는데 아니요. 오늘은 뭔가 느낌이 좋아요. 오늘 직원분들이랑도 아까 얘기를 했는데 뭔가 오늘 느낌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뭔가 필이 좋은 요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성공하길. 오늘은 과연 벌써부터 불안하네. 아니에요, 여러분. 안 웅아 요리는 안 돼. 웅아 요리는 절대 안 돼. 웅이 오빠 요리는 절대 절대 안 돼.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요리를 재미, 그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는 맛있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꼭 멋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근 가와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웅아 충분히 끓여, 오키? 오키. 또 전설을 만드는 거야? 오늘은 웅이가 요리 실력이 이렇게 늘었어? 이거 이 전설을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웃음기 쫙 빼고 요리할 거예요. 닭볶음탕 희생자는 누구? 희생자라냐, 여러분. 여러분 희생자라뇨. 맛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세요. 자신감이 없으면 안 될까, 요즘? 오늘 시식은 시식단이 있습니다. 시식단 한 명이 있고요. 그 친구가 올 것 같아요. 시식단 있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하자.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성공 안 하면 닭볶음탕 안 먹을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원래 진짜 잘했거든요, 닭볶음탕을. 근데 되게 이상하게 작년에 못해가지고. 근데 뭔가 오늘은 뭔가 느낌이 좋으니까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성공하자! 닭볶음국이 아니라 닭볶음탕이지. 오늘은 닭볶음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식단 동현이구나 다 이러시는데 왜 다들 동현이라고 하시지? 어 맞아요. 저 닭볶음탕으로 요알무 그 7등 했잖아요. 인정. 근데 그날은 진짜 못생겼대. 맛없긴 했어요. 오늘은 진짜 제발 잘하자. 김장 또 해요. 김장은 여러분 다시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김장 진짜 너무 힘들었어. 김장 그 욕망 김치 그거 정말 하면서 힘들었죠. 그날만이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맞아요. 김장 때도 못했고 달고나 때도 못했죠. 하지만 오늘은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뭔가 드라마 찍으면 어떤 역할 하고 싶어? 저 조금 뭔가 밝은 남동생이나 뭐 그런 거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요즘 사이코지만 괜찮아죠. 그거를 보고 어제 다 봤거든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런 역할도 나중에는 한번 해보고 싶긴 했네. 사랑한다고! 사랑한다니까? 사랑한다고! 사랑한다니까? 달고나 한 번 더, 아, 달고나. 회사 태우면 큰일 나죠, 지금. 그, 계신단 말이에요, 대표님. 오늘은 태우면 안 됩니다. 대표님 안 계실 때. 뭔 소리야 이게. 사이코지만 괜찮아 여러분 보시나요? 정말 재밌죠? 웅아 밥 먹었어? 아니요 저 밥 안 먹었습니다. 제가 오늘 밥을 안 먹은 이유가 닭볶음탕을 맛있게 해가지고 맛있게 먹어보려고, 아니면 조금 맛 없더라도 내가 배고프면 좀 더 맛있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밥을 안 먹었거든요. 물을 아직 안 끓고 있어요. 지금 그냥 그 기포만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오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조금 더 팔팔 끓으면 그때 닭을 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시작 전에 손을 씻었는데 그래도 닭을 만지기 전에 한 번만 더 씻고 올게요. 잠시만요 여러분, 저 금방 갈게요. 그래서 꼼꼼하게 닦아야 되니까.
뒷모습이 귀엽다고요? 뒷모습이 어떻게 하면 귀엽지? 뭔가 혹시 옆에 요리책이야? 아, 빙고! 이 요리책이 백선생님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져왔습니다. 백선생님 닭봉골탕이 그렇게 맛있... 근데 제가 사실은 작년에도 백선생님 레시피로 했었어요.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이걸 하고 요리 잘하기 대 깔창이라고 하시는데 깔창이요. 물이 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일단 제가 흰 바지를 입어가지고 제가 오늘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흰 바지를 입을 정도면 자신감이 있다는 소리인데 제가 그 납치만 하겠습니다. 아, 물 끓고. 온라인 콘서트 너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온라인 콘서트 저희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항상 저희가 진짜 무대가 정말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무대가 많이 못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에너지 있게 좀 더 파워풀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렇게 물이 지금 끓고 있으니까 제가 닭을 조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오늘 아침부터 이 만드는 영상을 몇 번이나 돌려본지 몰라요, 여러분. 저 정말 진짜 오늘은 잘할 거거든요. 엄마가 제발 좀 잘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오늘은 정말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싹 끓여주고, 익혀주고, 물을 버리고, 다시 한번 물에 넣고, 양념을 할 거거든요. 이거는 시작 전에 불순물을 다 걸렀어요. 그리고 한번 더 끓여서 불순물 한번 더 제거를 한 다음에 하는 거여서. 뭐 만드는 거예요? 이러시는데 제가 1년 전에 만들었던 닭볶음탕 만들고 있습니다. 닭볶음탕 리벤지예요, 오늘. 냠냠 할 거예요. 이거 냠냠 해야죠. 제발 잘 만들어서 냠냠 해야죠. 웅아 소주 넣어 이러시는데 아, 음식에 그 소주가 아마 나오면 저는 정지를 껍질 다 제거했어? 아니요, 저는 껍질을 제거를 안 했습니다. 웅아 야채 자르고 양념... 그럴까? 아, 그래야겠다. 알겠습니다. 야채를 자르고 양념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니어스! 칼이 어딨지? 알겠구나. 당근. 보이나? 항상 칼을 사용하실 때는 조심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어른들은 이제 칼을 사용해도 되는데 하고 이것만 쓸게요. 이것만. 사실 당근은 많이 안 먹잖아요. 그냥 색깔 내주는 용이지 뭐. 이렇게, 이렇게. 조금 두껍게 자르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자르고 양파는 이렇게 둘둘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르라고 하셨어요. 백 선생님께서 저희 어머니 말대로 이렇게. 와, 좀 있어 보이는데 그죠? 하고
감자. 여러분 숭덩숭덩 잘라야 돼요. 숭덩숭덩 아시죠? 진짜 숭덩. 근데 감자는 여러분들은 닭볶음탕에서 감자랑 고기 중에서 뭘 더 좋아하시나요? 저는 당연히 고기를 더 좋아하는데 우진이는 감자 좋아하니까 감자를 더 좋아할까? 궁금하다. 이따 물어봐야겠다. 아구 잘해. 그럼요. 저 잘합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시지 않아도 돼요. 네 맞아요. 이 프라이팬 그거일 거예요. 그때 그 용암 제가 그 만들었던 순물이 이렇게 나와요. 한 번에 싹 끓일. 짜잔. 사람은 도구를 이용해야 돼요. 살짝만 더 익혀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파. 잊어주세요. 그리고 파는 파를 제가 좋아하니까 그냥 크게 크게 썰게요. 불안해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앞에서 직원분들이 저 칼 쓸 때마다 막 지금 막 이러고 계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채소 길이를 채소 크기를 같이 있는 거구나. 일단 이렇게 살짝 끓였으니까 물 좀 버리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거를 만질 때는 조심히 만지셔야 돼요. 저는 괜찮습니다. 아, 뜨거. 이걸로 걸면 던질게요. 뜨거워서 깜짝 놀랐는데. 이걸로 이렇게 던져가지고 물을 버리고 새로운 물로 하라고 하셨어요. 백 선생님께서요. 벌써 성공했다. 내 생각에는 벌써 성공했어. 벌써 성공이야. 깜짝 놀래. 됐으니까 물을 버리고 올게요. 물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그리고 이거를 이제 넣어야 되는 거죠. 한번 닦고. 여러분, 저 진짜 느낌이 좋아요, 오늘. 진짜, 진심이야. 이거 어떡해. 어떡해.
진짜 깜짝 놀래면 어떡해? 아 이거 하나 떨어뜨렸다. 제 선생님이 시술했어요. 씻는 게 아니야? 씻는 게 아니야? 일단 할게요, 여러분. 그리고 물을 넣고 괜찮아, 괜찮아. 씻는 거 아니야? 날개. 씻는 거 맞대구나. 그래, 괜찮아, 여러분. 제가 진짜 정말 잘 보고 있었어요. 그 제가 만약에 이상한 짓을 할 것 같으면 바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 물이 너무 많나? 물이 너무 많나? 오늘 느낌 좋죠, 여러분. 저도 느낌이 좋아요, 지금. 옹이는 닭에서 어느 부위 제일 좋아요? 저는 뻑뻑살 좋아해요. 그 다리살 이런 거보다는 뻑뻑살을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상한 짓 하면 알려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이상하다고? 감자 넣어야 되나 이제? 감자랑 양파를 끓으면, 물이 끓으면 넣겠습니다. 물 안 많아요? 오케이, 알겠어요. 이거는 지금 에비뉴와 저랑 같이 만드는 거예요. 지금 같이 닭볶음탕과 싸우는 리벤지라고요. 제가 작년에는 에비뉴와 같이 안 해서 저 혼자 했기 때문에 망한 거고요. 지금은 AB6 전웅과 에비뉴와 같이 만드는 닭볶음탕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책을 봤는데 지금 설탕을 넣으래요. 그래서 설탕을 넣겠습니다. 너무 많이 넣었어? 너무 많이 넣었나? 아니 아니야. 근데 단맛은 중화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 이상하면 에비뉴 탓할 거지 아시는데 아닙니다. 제 손을 탓해야죠. 양념 만들자 뭔가 이러시는데 양념 만들 게 있나요? 양념 뭐 만들 게 있나? 물 좀만 빼자 이러시는데 그럴까요? 물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해. 아 근데 이따가 감자랑 양파를 넣으면 또 물이 자작자박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어 이거 아마 달고나한테 쓰던 거 맞는 거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팬분한테 선물 받아가지고 지금 만들어 온 게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왼손잡이에요 이러시는데 저는 밥 먹을 때 왼손 쓰고 글씨 쓸 때 오른손 쓰고 좀 그게 그냥 멋대로 하는 편입니다. 물량 괜찮다고 하십니다. 믿어봅시다요. 그럼 믿어주세요. 이마 한국어 타베모노 닭볶음탕 또유 타베모노 찍었대 이마스. 아니야 아니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자를 좀 넣을까? 근데 왜 물이 안 펼쳐?
제가 이거를 안 했어요. 버섯. 버섯도 아 감자 일단 넣고 이거 자리가 생기면 그때 버섯을 하겠습니다. 아 스포닝은 자스민. 자스민 맞아요 여러분. 자스민. 어? 얘가 자스민이었나? 얘가 자스민이었나? 물 조금 빼자고 하시는데 그래요. 물을 그러면 물 빼겠습니다 여러분. 물 뺄게요. 물 더 뺄까요? 됐어 됐어. 근데 오늘 정말 느낌이 좋기 때문에 저는 맛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자 근데 물 끓으면 감자 넣으려 했는데 그냥 지금 넣어도 될까요? 아니야, 뭐가 아니야? 감자 지금 넣어요? 감자 지금 넣어? 물 끓이면 늘라 했는데? 감자랑 당근. 물 끓이면 감자 넣을게요, 여러분. 아니야? 지금 넣어? 오케이 감자 넣을게요 여러분. 아닌데 물 끓면 넣을라 했는데. 물 끓고 넣어. 뭔가 옆에 백 선생님 책 좀 봐. 하얗게 익기 시작하면 넣으라고 하셨는데 지금 되게 하얀 느낌이니까 넣을게요. 감자 넣고 감자와 당근, 양파를 같이 넣으라고 하십니다. 지금 넣을게요. 근데 물이 안 끓어 잘. 아 더워. 조용히 해. 조용히 하라고. 게스트가 지금 왔거든요. 옆에서 뭐라고 해 이거? 훈수. 으 짜증나. 아 불 켠 거 맞습니다, 여러분. 아니요, 저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 보여줄게요. 가! 너 이따 올라와. 아, 하얀색 그거 닭 한 마리? 닭 한 마리 먹네? 네, 여러분 오늘의 게스트는 동현이고요. 동현이 좀 이따가 부를 테니까 저기 앉아있어, 조용히. 그래서 이거 일부러 버섯을 안 했어요. 동현이가 버섯을 못 먹기 때문에. 넣어도 돼요? 안 먹을 거라. 아, 그래? 그 제가 동현이한테 그걸 줬잖아요. 기억나요? 팬미팅 때 닭볶음탕 시식컷? 그래서 지친 몸 이끌고 온 거예요. 그니까요. 약속을 했으니까. 왜 지쳤는데? 네? 왜 지쳤는데? 아, 요즘 에어컨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아니 근데 물 안 끓어. 왜 안 끓지? 설탕을 너무 많이 넣었나? 당근도 넣자? 와. 아니 근데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했어. 응. 아니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하라고 했어. 알았어.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해먹었거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 맨 처음에 닭 손질을 하고 형 닭 손질은 하고 든 거지? 아 그럼 순서 놓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동현아 해가지고 맛있게 해줄게 형이. 씻기만 했어?
씻고 한번 삶았어. 삶아서 다시 든 거야. 식초로 닦으면 잡내 더 나. 잡내 안 나. 비싼 닭이어서 잡내가 안 난다고. 하고서 럭셔리 치킨이라고. 하고서 그다음 소스를 만든 다음에 넣어. 동현아 내가 알아서 할게. 제발. 나 아직 많이 안 했어 얘기. 지금 10분의 1도 안 했어. 그냥 근데 진짜 그냥 김동현이 아침에 그냥 이렇게 해주면 그냥 이렇게 나 일어나서 형 밥 먹어 이렇게 일어나서 그냥 밥 먹는 게 최고야. 그게 최고야. 그치 지금 에비뉴 형 댓글 봐봐. 에비뉴도 양념 찾잖아. 뭔가 이제 물이 부족해 보여. 아니 아니에요 물 진짜 많아요 여러분 지금. 하고 양념 할게요 여러분. 양념. 양념은 고춧가루 그리고 간장. 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늘. 물이요? 물 왜? 물 섞어야지. 아 그냥 저는 이렇게 그냥 넣을 건데요. 아 그래요? 근데 물 많아가지고 굳이 넣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나랑 방법이 틀려. 아 근데 지금 해? 아 형 누가 고춧가루를 이렇게 숟가락으로 퍼가지고 맞춰야지. 아 나 오늘은 제발 좀 맛있는 닭볶음탕 좀 먹어보자. 해준다니까? 나 지금 느낌이 좋다니까? 아니 전혀. 나 지금 느낌 너무 좋아요. 아 일단 해주세요. 아 근데 믿을게요. 오늘은 나 그럼 지금부터 아무 얘기 나 안 도와준다. 어 진짜 아무 얘기도 안 할 거야. 어 진심. 어 나 믿어줘. 오케이 대표님 믿어줘. 나 방금 아래 대표님이랑 얘기하고 왔는데. 아 진짜? 만났어. 대표님 믿어줘. 들어. 새로운 마음으로. 아 이거 제가 지금 손에 땀이 너무 차가지고. 여러분 동현이랑 싸운 거 아니에요? 맨스플레인이 뭐야? 뭐? 어디? 아니야? 형 근데 진짜 이제부터 아무 얘기도 안 할 거거든? 근데 하나만 더 해도 돼? 해봐. 진짜 이거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줄게. 해줘. 양념만한테 고추장 있어야 돼. 아니야 고추장 없어. 이거 있어야 된다고? 아니 고추장 안 넣어. 그쵸? 고추장 안 넣어. 원래 물 넣고 고춧가루 넣고 간장 넣고 다진 마늘 넣고 고추장 안 넣어. 고추장 넣고 한 다음에 설탕으로 하고 다진 마늘. 아 내가 해줄게. 오케이 나 이제 끝. 에비뉴 저 이제 진짜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정말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망할 것 같으면 여러분 시판으로 파는 이걸 제가 또 사왔어요. 혹시나 해가지고 동현이 오기 전에 늘라 했는데 지금 동현이 앞에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절대 쓰지 않아요. 주세요. 이거 나. 아 주세요. 안 나 쓴다며. 그냥. 아 주세요. 나 그냥. 안 쓴다며. 그냥 나 여기 나. 압수. 어 미안. 오빠 저 생일이에요. 생일 너무 축하해요 여러분. 미안. 동현아 너 목소리가 너무 좋대. 그래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좋으니까 많이 얘기해달라고 하십니다. 일단 아니, 오늘 웅영 컨텐츠여가지고 얼굴은 마지막에만 비출 거고요. 아니야 그냥 여기 앉아있어 그러면. 싫어요. 그러면 제가 할 것 같아서 안 가는 거예요. 이미 이거 에비뉴가 다 해준 거야 이거 진짜. 제발 싸우지 말고. 여러분 싸운 거 아니에요? 그래 봐봐 형. 뭐? 나은님이 레벨 7 나은님께서 웅아 소스 먼저 넣고 야채를 넣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써있는데. 근데 나도 항상 이렇게. 아니야 형의 양념 할까요? 동현아 형. 동현아 도망가. 오늘도 틀린 거 같다. 누구세요? 일로 오세요. 같이 먹어요 우리. 웅아 올해 소원이 뭐야? 저 올해 소원이요? 저 올해 소원은 아무도 안 다치고 잘 활동 마무리하는 거? 좋습니다. 아니 얼마나 넣으시라고 하셨어? 백종원 선배님, 아 선생님께서? 세 숟가락 넣었어. 큰 술? 응. 그리고 간장을
마늘과 진간장을 넣고 잘 섞어준다. 얼마나 넣으라고 안 했으니까 수저로 해. 왜냐면 설탕을 많이 넣었어. 내가 아까 설탕을 진짜 많이 넣었어. 왜? 나 한번 보자. 레시피 나 한번 볼게. 아, 뭔가 이상한데? 아, 됐어. 지금 됐어. 여기 주의사항이 있네. 간장 간은 나중에 더 추가하거나 해도 되니까 처음부터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늘, 마늘을 살짝 넣어주겠습니다. 아, 이거 다 만들고 나서 원래 내가 나오는 거구나. 일찍 왔어, 너가. 원래 마늘은 많이 넣을수록 많이 넣을수록 맛있으니까. 근데 마늘 너무 많이 넣으면 아, 오케이 오케이 그만 그만 그만. 아, 오케이 그만. 아, 그만한다. 쟤? 어, 에비뉴 방금 눈빛 봤죠? 방금 봤죠? 왜 왜? 저게 전웅의 실체입니다. 얼마나 사악하고 어, 와, 저 표정 봐, 표정 봐, 표정 봐. 와. 와, 저거 내가 저거 그 미드 볼 때 나왔던 그 사이코패스 살인자가 쳐다볼 때 그 눈빛 쳤다고. 사랑해! 사랑한다고! 사랑해! 사랑한다고! 그 드라마 따라하는 거야? 응, 싸게. 나 없어서. 조문영! 고문영이거든. 아, 고문영이냐? 고문영? 조문영은 누구세요? 강태씨. 동현아 솔직히 불안하지? 말해 뭐해. 아 근데 물이 많아. 말해. 어? 물이 많아. 그래 많아 보였어. 괜찮아 이거 그냥 팍팍팍 끓이면 돼. 뚜껑인가 뚜껑? 없네. 웅이 실체가 따로 있었나요? 원래 귀여운 사람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요. 동현씨 해명하세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딜 가도. 웅아 졸이면 돼. 한 시간 정도. 우리 한 시간 소통방송 하자고. 아, 나 오늘 분명히 느낌 좋았는데 이상하게 김동현 오고 나서부터 망했어. 뭐래, 나 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구만. 아무것도 안 돼 있었구만. 여러분, 저 망한 것 같아요? 동현아 냄새가 어때? 라고 하십니다. 제가 지금 코가 막혀가지고. 그치. 에어컨을 잠깐 끌까요? 이걸 끓여야 될 것 같아. 활짝. 동현아 앉아서 지켜봐줘. 저 여기 건너편 맞은편에서 지금 보고 있어요. 아니야, 이거 푹푹 끓이면 돼. 근데 아까보다 지금 화면상으로는 되게 국색이 조금 거시기 한데 근데 이게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점점 빨개지고 있어요. 네, 지금부터 한 52분만 더 졸이면 될 것 같아요. 카메라 꺼봐. 뭐야, 왜, 왜, 아니, 어떤지 말을 해봐. 왜, 뭐, 뭐 때문에 그러는데? 달아. 엄청. 달구나야. 지금. 그때도 진짜 달고 비렸는데. 아니, 형, 과연 거기서 간장을 넣는, 아니, 그거 버려. 넣지 마, 넣지 마. 아니, 왜. 엄청 달아. 그럼 짠 거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달면? 달면 짠 거 넣어야지, 단짠. 아니야? 엄청 달아. 제가 몰래 배달 음식 하나 시킬까, 에비뉴? 아, 아깝잖아 이거 버리기 때. 그쵸? 앞에 아, 짠데. 아니야, 근데 괜찮을 것 같아. 자, 아, 고춧가루 넣으래, 고춧가루. 제가 장담하는데 이따가 물 더 넣는다요, 저기서? 여러분, 고추장이 없어요. 분명히 이것저것 넣다가 어, 짠데? 이러고 있다 100% 물 또 넣는다 이제. 아니야, 이거
살짝 졸이면 맛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좀 이제 아, 더 제 스타일이거든요, 이거. 저 원래 단 거 좋아하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 형 저기 회사 저기 옆에 큰 게이크 건너편에 갈래? 닭볶음탕 잘하는 거 알지? 갈래? 그때 갈래? 먹어봤잖아. 그쪽 갈래? 예약해 놓을까? 아니 켜놓고 가. 이거 같이 들고 가자. 야외 방송? 어 마스크 잘 써. 빨리 마스크 써. 동현아 지금 불안하면 손 흔들어줘. 아 고춧가루를 넣으라고 하셔가지고. 아 근데 요리는 진짜 어렵다. 나 요리를 배워야겠다. 아니 뭐 요리를 배워야겠지. 노래랑 춤을 잘해야지. 와. 아니 근데 감자가 익질 않네. 감자 엄청 딱딱해. 여러분 요즘 좋아하시는 노래 있나요? 제가 노래 많이 이렇게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아는 노래면 한 소절씩 이렇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에 집중하세요. 지금 오! 오! 떡볶이 맛! 아 떡볶이 같아. 동현아 카메라 가리고 시판 소스 넣어. 에빈이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야 이거 한 10분만 졸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끓인 지 얼마나 됐어요? 이거? 꽤 오래됐지. 닭볶음탕은 그렇게 오래 끓이지 않아요. 네, 아니야 물이 많으면 졸이면 된다 하셨어. 8888 아로아 뭐였지? 어둠 불빛 아래 촛불 하나 마인찬에 담긴 약속 하나 탱고 You think I can do 한도 나 따라 해볼게요 형님. 한도 You think I can handle 치키를 빌려 오늘 너에게 고백할 거야. 요. 요. 하루하루 네가 좋다고 아니 제가 그 원래 잘 때 에어컨 타이머를 맞춰 놓고 자는데 제가 한번 엄청 피곤한 날이 있었나 봐요. 마이크에서 좀 떨어져 났네요, 동혁 씨. 아, 그래요? 너무 커요? 그래서 그거 타이머를 안 놔 놓고 자 가지고 감기가 걸렸어요. 어, 페인킬러. You're my pain killer. You're my break pizza. Give me clothes. 왜 웃어? 응? 왜 웃어? 아니야. 어? 또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지금 여러분 박참새 씨 오셨습니다. 박참새 씨. 그거 아 너도 한 번씩 먹어봐. 하지 말고. 어 우진이 왔으니까 나 이제 밥 먹으러 갈게. 우진아 밥 먹으러 가자. 안 돼 이거랑 먹어. 나랑 별 보러 가지. 오늘 내 닭볶음탕 인기 많네? 참 무슨 소리 아무도 안 먹은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지금 냄새는 되게 그럴듯하다잉. 아 근데 왜 감자가 안 익지? 하나도 안 익었어.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감자가 하나도 안 익은 거면? 계속 끓이고 있는데 아까부터. 감자를 제일 먼저 넣었어? 당근도 안 익고.
그쵸, 웅아 달 때 간장 넣은 거 다 비웠어라고 하시는데 정말 다 비웠던 것 같아요. 맛있어요 지금. 뭘 다 비웠어? 아니 내가 아까 설탕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엄청 달아서 간장 넣었는데. 뭘 비웠어? 아 근데 간장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아. 감자는 원래 잘 안 익어 오빠 이러시는데 감자 너무 안 익었어. 어떻게 해야 되죠? 불 약해서 그런 건 엄청 센 건데 이거? 이게 제일 센 겁니다. 여기 앉아. 아니 너무 덥다. 그러니까 여기 에어컨 땀나. 아니면 안... 맞춰도 되는 거야? 아 아니 아니 없죠. 왜? 야 근데 이거 플라스틱이라 괜찮아. 먹고 말하지 마. 왜? 어? 아 간장 좀 더 넣을게. 지옥에서 온 닭볶음탕. 우진 오빠 도망쳐요. 근데 형 이런 거 할수록 더 지금 댓글에 이런 게 하는데 하고 싶어? 그러니까 안 하려고 나. 왜 울어? 어? 아 너무 더워. 아니 안 하려고. 이제 아니 진짜 오늘도 폭망이다. 아니 나 오는 댓글이 원래 와 맛있겠다 해야 되는데 맞아. 폭망 도망쳐 뭐 이런 거밖에 없는 지옥에서 이런 거밖에 없는데 이제 만두형에는 요리가 없어. 왜 하기로 한 거야 이건? 또 닭볶음탕을 하필? 작년에 망했으니까 오늘 입은 잘했어. 리벤지. 연습을 좀 했어야 뭘 잘하는 거 아니야? 연습을 안 했잖아. 연습도 어떻게 해? 그 숙소에서. 그러면 잘할 수가 없잖아. 그지? 응? 아니지. 잘할 수가 없지. 그때랑 똑같이 달라진 게 없는데 뭐 어떻게 잘해? 그건 인정. 그지? 왜 팩폭해? 알겠다. 아 형 그리고 아니 근데 나쁘지 않지 않아? 나빠? 뭐냐면 근데 좀 달아 좀 많이 말해줘. 한 번만 더 먹어보고. 그래 한번 먹어봐. 근데 위에 다진 마늘이 너무 씹혀. 아까 나 마늘도 많이 넣었거든. 어 파를 지금 넣어야 되나? 오케이 파 지금 넣을게. 아 근데 감자 하나도 안 익었는데. 어, 설탕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은데. 그치 야 나 아까 설탕을 너무 많이 넣었어. 용이 요리하는 거 재밌어. 데뷔 오빠만 살아남았나요? 여러분 전 이제 만드롱에서는 요리는 없을 거예요. 형이 잘할 수 있는 요리를 가져와 보는 건 어때요? 잘할 수 있는 요리가 없어. 형은 뭐야? 네? 라디오야? 뭐야? 원래 게스트였는데 너무 일찍 와서 그냥 합석했어. 감자를 잘게 부수면 익을 거야 라고 하시는데 감자를 그럼 잘게 부셔볼까요? 아니죠. 아니요? 지금 뭐냐면 그냥 후추를 넣으라고 하십니다. 형 넣고 뚜껑 닫고 건들지 말래. 아 근데 뚜껑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 후추를 또 너무 넣으면은 지금 근데 안 단 게 없어지지 않을까? 아니 아니야 안 좋아. 이미 코끝이 찡하고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쓸데없이 끝맛은 단데 그 코끝이 막 찡하게 뭐 쏘는 게 있는데. 아니 지금 막 나쁘지 않아. 그리고 이게 소스가 형이 만든 게 아니잖아. 그치 그냥 고춧가루랑 그런 거 넣어버린다. 시판은 그거 안 썼어. 지금 봐 뒤에 있어. 내가 여기 가져왔어. 안 썼어? 응. 야 시판 썼는데 저 만나면 좀 사고스럽지. 그러면 안 되지. 왜 얘 탓을 왜 얘 이 어? 친구 탓을 해. 아니면 저거를 살짝 넣어볼까? 아, 일단 해보고 좀 더 아니 형 하고 싶은데 나 오늘 형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이거 넣고 싶으면 넣어. 안 먹으면 알겠다. 아니야 우진아 이걸로 이거랑 그 즉석밥이랑 해가지고 밥 먹어. 이거 좀 쓸까요 에비뉴? 그러니까 이거 좀 쓸까? 줘봐 우진아. 던질게. 농담 농담.
살짝 넣을게요, 여러분. 아니 근데 뭐 내가 요리사도 아니고. 아니야, 안 넣어도 돼. 모른 척 해줄게. 오늘 만들어요. 마법의... 왜 약간 탄내가 나는 거였지? 아닌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했다고 벌써? 어? 방금 넣고 형, 과불급이야. 적당히 넣어.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럼 좀 짜질 것 같다. 아, 이제 그만 졸이면 되지. 먹어. 자신감이 중요해. 응. 아니, 다진마늘이 너무 떠다녀. 형, 나 위약 먹으라는데? 예, 아닙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냄새는 지금 되게 뭐랄까 좀 뭐 괜찮은 거 같아. 괜찮지? 괜찮은 거 같아요. 괜찮지? 그러니까 소스 떡볶이만 밖에 안 나. 그러니까 이 집 잘합니다. 비주얼은 여러분, 지금 괜찮아요. 여러분 이 집 잘해요. 이 집 잘해요. 이거 뭔지 아시죠? 유명한 거. 눈 100개. 그리고 됐어. 지금 다 된 거 같으니까 그럼 한번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가 더 돼? 감자 익었어? 맞. 아니 감자 안 익었네. 근데 이거 이러면 계속 괜찮네.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멋있게 그쵸 에비뉴. 비주얼은 지금 보기에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 와, 난 형이 이제부터 뭐 안 넣었으면 좋겠어. 됐어. 지금 됐어. 근데 작년 거보다 맛있을 거야. 이걸 넣었으니까. 와, 맛있겠다. 과연 성공인 거 같아. 맛있어 보여. 위장약 먹고 먹어. 여러분, 왜 우리 웅이 기죽여요? 여러분 기죽지 않았어요. 배고파졌어. 비주얼은 최고. 나쁘지 않아. 사실 비주얼이 좋으면 근데 더 졸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엄청 짜질 것 같아요. 떡볶이 갖고 좋으네. 비주얼 맞지? 여러분 떡볶이 맛도 나요 여기서. 형, 웅오빠 키 183 될 때까지 사랑할 거래. 어? 그러면 이미 안 사랑하신다는 거 아니야? 아니지. 다음 생까지. 아니지. 다다음 생까지도 사랑할 수도 있는 아주 멋진 사람인 거지. 짜증나. 비주얼은 굉장해. 아, 근데 진짜 비주얼 괜찮다. 근데 비주얼 괜찮아. 먹어보고 싶다. 근데 확실한 거는 저번에 형이 했을 때는 진짜 먹기 싫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먹어보고 싶어요. 아, 먹어보자. 형 먼저 먹어볼래? 더워. 일단 이거는 옆으로 살짝 빼놓을게요, 여러분. 카와이. 친구야, 친구요. 어? 친구인데, 에비뉴들이. 여러분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동현아 너도 이제 옆으로 와. 아 이제 가볼까? 동현이 다르게 보여. 아 안 보이는구나. 우진이는 여러분 갔습니다. 먹기 싫었나봐요. 우진이는 갔고 그래도 게스트가 동현이였으니까 동현이랑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먹어보자고. 저도 모니터즌 피부 띄어. 더워. 여러분 에어컨 조심하세요. 맞아요. 진짜로.
에어컨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잘 때 에어컨은 안 켜놓고 잔단 말이에요. 나는 진짜 에어컨 바람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 그니까. 근데 너무 더워. 요즘 에어컨 없이 못 자겠어, 진짜. 너무 더워. 이다다키마스 때. 하이, 이다다키마스. A, B, C. 그냥 한 번. 잠깐만. 모래 떨다 내빠 보고. 밥 먹어볼까요? 형! 야, 여러분 진짜 맛을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고기만 딱 던져서 먹으면 안 되지. 이렇게 국물을 이렇게 싹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야지. 이 소스만 할까? 여러분 저는 오늘 성공이에요. 근데 시판을 넣어가지고 지금 이 정도지. 아까는 사실은 시판 안 넣었을 때는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역시 돈이 좋아, 그치? 그걸로 돈 주고 샀는데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맛있게 먹었어. 형 퍽퍽살 좋아해? 응. 그래? 응. 대위만 안 부른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친구는 제가 불렀고요. 우진이는 그 뭐지? 혼자 왔어 그냥. 네. 뭐 다른 거 스케줄이 응. 있어서 회사에 왔는데. 우와. 그 스케줄 있어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걸 한다고 듣고 올라왔나 봐요. 형 막 내 몸이 거부하는데 얘. 아니. 아 먹어볼게 민이 형. 식판은 넣어도 괜찮아. 솔직하게 말해줘. 오래 생각하게 된다. 진짜 솔직하게 말해줘? 나 솔직하게 얘기해. 작년보다 낫지? 일단 작년보단 난데 작년보단 100%는 아니고 작년보다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그냥 맛만 놓고 보면 되게 맛없지 않아요. 하지만 일단 고기에 닭소스가 1도 안 배웠고요. 그리고 아 그럼 뿌려 먹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약간 조금은 애맛이에요. 아가맛. 나 베이비웅이 맛이 약간 좀 아가맛이에요. 나 베이비웅이었어. 약간 그 분명히 냄새는 나빠져. 칼칼한 냄새가 났는데 막 그렇게 칼칼한, 그러니까 이게 맵지도 않고 칼칼하지도 않고 천양고추나 그런 거 안 넣어서 가지고 안 맵나 봐요. 고춧가루 넣었잖아요, 매운 거. 고추장 넣었어야 돼. 짠, 고추장 넣는 거. 아무튼 약간 단점은 그거고 이제 장점은 괜찮아요. 먹을 수 있어요. 아니 이거 애기들 어린이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면 달거든. 저는 덜 졸여서 그렇대요. 아 근데 그런 거예요. 근데 더 졸이게 되면 정말 시간이 많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 이 정도면 성공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도 늘긴 했다 잉? 뭘 늘어? 저 10판 정도. 형이 지금 그 얘기를 안 하지? 저 방금 들어오신 분들은 몰랐다. 아 그런가? 밥 없어 밥? 밥 있어. 어? 밥 내. 밥 아니야? 무슨 칼로 써는 것처럼 단면이 나오네요. 감자가 아삭아삭해. 감자볶음 가짜 라고 하셨어. 감자가 아삭아삭해. 아 근데 진짜 요리 잘하는 분들 부럽다. 너 부럽다. 너 나중에 톡방 한번 해봐. 저는 할 생각 있죠. 그래 내가 먹으러 올게. 그거 해. 갈비찜 진짜 맛있어. 갈비 너무 매웠잖아. 근데 맵게 했어. 아 여러분 성공은 아니에요.
아니야, 이건 성공이야. 그때에 비하면 이건 진짜 엄청난 거야. 근데 이제 근데 진짜 작년 거는 좀 심하긴 했어. 뭐 비렸잖아. 맞아. 응, 사고긴 했어. 사실 식판 소스를 네가 오기 전에 넣으려 했단 말이야. 그리고 에비뉴랑 나랑 비밀을 하고 짜고 그냥 그러려 했는데. 아니, 막 보면 딱 알지. 에이, 몰라 몰라. 막 보면 딱 알지. 나중에 만들어 놓으면서 베이킹하면 어때요? 이러시는데 여러분, 베이킹은 쉽지 않아요. 한동안 만들어 놓으면서 요리는 그거 해주면 자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치 수제비 이런 거 해줘. 너 요즘 자꾸 김치 수제비 얘기한다. 김치 수제비 맛있어. 우리 김치 수제비 먹었잖아. 그건 편의점에서 파는 거잖아. 아, 근데 나 그거 먹어봤는데 별로던데. 맛있던데? 그래? 국물이 끝내주던데. 국물인데? 긴 레오나 컵 먹을게요. 이런 태국어라요. 요세궁. 우리는 계량을 안 하기 때문에 베이킹은 안 돼. 맞아요. 근데 저는 뭔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넣는 게 별로고 그냥 이렇게 그냥 쏟는 걸 좋아해가지고. 굉장히 안 돼요 그러면. 야, 근데 너 만들어 온 다 나왔다. 어, 그렇더라. 1번부터 지금 5번, 5번이거든요? 5번이 5번째. 명예 게스트입니다. 아니, 제가 저녁을 안 먹었거든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형은 이거 먹어야지. 응? 형은 이거 먹어야지. 아, 맛있어. 아, 맛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굳이 막 세상에 맛있는 음식 많으니까. 근데 되게 독특한 것 같아. 지금은 또 갑자기 단맛이 갑자기 세졌어. 아니야. 근데 배려 해줬다고. 아, 뭔가 아깝다 봐서. 이거는 와 숙소에서 계란이랑 먹는 거. 와, 밥이 제일 맛있어. 와, 밥 이렇게 맛있다고? 와, 진짜 근데 맛있다. 장난이고요. 맛있어요. 나 지금 두 개째. 나 원래 마우스 아예 먹잖아. 입도 안 들어. 두 개째야? 맛있어. 아니, 근데 괜찮아. 아니, 근데 진짜 괜찮아요, 여러분. 세카이데 이치반 가쿠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다고 하십니다. 이 닭볶음탕이요? 아니, 우리 있지 않을까요? 닭볶음탕 ですか? 私たち ですか? 많이 먹어요. 웅이는 요리 못해도 에비뉴가 뭘 할린대요. 와우! 고마워요. 그래도 우와. 저 AB6 하는 동안 언젠간 한 번은 요리 진짜 제대로 해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형이 잘할 수 있는 요리를 찾아보라니까. 그냥 뭐 그렇게 막 하지 말고. 근데 지금까지 못할 수밖에 없는 요리를 했어. 김장. 김장 어떻게 잘할 거야? 그치? 잘할 수 있지. 그치? 밥이 진짜 맛있다. 이거. 밥이 따뜻하네. 딱 좋아. 세 개째. 네가 언제부터 세 개째 이러면서 먹었는데 밥을. 나 너 보면 처음 봤어. 세 개째 이렇게 하는 게. So delicious. Delicious.
나 이거 뭐 있는데? 아, 대위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 내가 예전에 VL에서 알렸던 거 맛있어 뭐 이거 할 때 형이 뭔가? 진심 이거 아 진짜 아 진짜로 아 진짜 뭐야, 야 그... 진짜야 진짜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아 감사합니다인가 맛있어요인가 봐 약간 이러면서 그, 약간 귀여운 두 글자가 있거든 이러면서 한나 진짜 진짜인데 여러분 오늘부터 합시다 맛있으면 포뇨 이렇게 합니다 아니, 포... 여러분 해요 하면 되죠 포뇨가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비슷한 거 아 진짜 앱이 한번 찾아보죠 지금 이거 나는 지금 이것도 일이거든 뭐가 되니까 이것도 일이라고? 아 뭐 있어 진짜 있어 응 묻죠 묻죠 아 진짜 있다니까? 뭔지 아는 사람 솔직히 에빈이 형 아는 사람 한 명은 있을 거 아니에요? 묻죠 묻죠라고 하시는데 진짜 있대 이거 희정님 레벨 6가 있대잖아 수화라고 하시는데 어 맞아 동현아 나도 알 것 같아 오뇨는 세용이야 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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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보노 보노 보노? 응 보뇨? 보노 아 보뇨 아 갑자기 세용이라고 덕분정들 그래 보노 보노 이러면서 아 진짜 있다니까 보노 그래 나는 절대 이렇게 막 걱정 거짓말 하지 않아요 나 데이가 좋아하는 건 mucho mucho gracias 그래 보노 귀엽다 한 번일까? 보노 맛있네요 아 나의 이 이탈리어라고 하십니다 그래 있어요 난 진짜 이거 알아 봤어 뭔가 다음에는 동현이 생일을 위해서 케이크를 만들어보는 게 어때? 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오븐 같은 게 없어가지고 가서 만들 수 있어 만들어봐 해달라고? 응? 해달라고? 아니야 그냥 사줘 되게 솔직히 말하면 시중에서 파는 게 더 맛있어 그치 그 직접 집에서 하는 게 아니면 어디 가서 하는 거잖아 그러면 별로더라고 아니 모자를 이렇게 좀 올려서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제가 얼굴 형태가 진짜 좋지 않아가지고 시트만 사면 된다고? 여러분 근데 저희 정말 콘서트 재밌을 겁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저희가 무대를 정말 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무대에서 좀 더 에너지가 터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에너지 있는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동현 씨 진짜 열심히 하고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심야 동방이랑 만들어 온 콜라보레이션을 하려고 하셨어. 그럼 좋죠. 그러면 나는 요리하고 형은 옆에서 노래 부르고. 어 좋다. 상담 해주고. 좋다. 라디오처럼. 그럼 우리 그거 아니야? 그때 딩고에서 우리 라면. 고민이라면? 응, 고민이라. 아, 근데 다시 생각해봤는데, 그 라면 프로그램 할 때 진짜 라면 먹고 싶었는데. 맞아. 정혁 선배님이 너무 맛있게 끓여. 진짜 막 좋은 재료 다 넣은 거 하시니까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진짜 먹고 싶었었어요, 사실. 맞아요. 그리고 뭔가 촬영 분위기도 진짜 엄청 편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재밌게 촬영을 했었어. 그치?
다음에는 일본 요리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난가 스프링 타이테스키도 괜찮은 주제가 생각났어. 뭐야 뭐야? 카레 어때? 카레? 카레 씹으니까 쉽잖아. 씹고 뭔가 카레만 하면 재미가 없는데 형이 그 위에 토핑 같은 걸 또 했어. 뭐 튀김이라든지 뭐 나는 뭐 그런가? 카레 좋다. 카레가 그지? 카레 어때요 여기? 카레 내가 나 카레 괜찮은 것 같은데 다음 주제. 근데 다음에는 좀 요리는 조금 쉴까 봐요. 일단 요리는 조금 쉬고 형이 그래도 한 번은 진짜 와 끝났다 기깟 대박 으악 한 번은 하고 끝내야지 이렇게 애매하게 끝내면. 아니 그게 아니고 요리를 이걸 이렇게 준비하고 요리는 조금 나중에 할까 봐요. 좋을 것 같대요. 아 좋을 것 같아요? 3점 분점 4점 랩. 그래 난이도 쉬운 요리로 요리 쉬는 거 찬성이야 이러신다. 말 그래? 동현아 웅이 누르지 마 작아도. 아니 에뷰니 분들은 나를 뭐, 엄청 놀리죠. 아니 무슨 그 뭐야 그거야? 뭐라고 하냐? 그게 마시멜로야 무슨? 누르면 찌그러지게? 웅이 형 얼마나 탄탄한데요 몸이. 아무튼 이게 재밌게 또 했네요. 네, 일단 다시 한번 이게 오늘 이제 만들어온 게 게스트로서 시식 판정단으로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닭볶음탕은 저번보다 순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지만 물론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전지적 응시점에서 이 정도의 약간 퀄리티라면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별점 10점 만점에 3점 드릴게요. 왜 이러면 욕살이야. 3점씩이나 봐야 돼. 얘 짜증나요. 저는 7.5점 드리겠습니다. 아니 너무 많이 줬어. 너무 많이 줬어. 좀 너무 멀리 갔지. 6.5점 주겠습니다. 그 정도 괜찮아. 아 맛있었어. 나 이거 다 먹었어.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닭볶음탕 동현이가 6.5점 이렇게 주면서 작년보다 잘했대요. 그러니까 저는 리벤지였으니까 작년보다는 아마 작년에 닭볶음탕을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되게 만족을 하면서 오늘 V앱 이 정도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네 너무 고생했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다음번에는 좀 더 재밌는 만드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여러분 식사하시고요. 식사하세요. 에어컨 항상 조심하시고요. 안녕. 얘처럼 되지 않으려면요. 안녕.